긴급속보, 한국, 핵무-6, 핵무기, 미국 CSIS 국제전략연구센터 방문. 한국 드디어 승인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지난 26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현무4급 미사일이 공개됐다.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톤, 기급으로 2021년 9월 영상이 공개된 적은 있지만 실물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현재 현무-5를 개발 중이다. 일명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탄두 중량이 8에서 9톤, 기에 달한다. 단 한 발로 지하 100m 깊이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 현무-5는 재래식 무기로 분류되지만 가공할 파괴력을 갖춰 북한의 핵공격을 일정 수준 견제할 수 있는 준핵무기급 미사일로 분류된다. 수십 개를 동시에 터뜨릴 경우 핵배낭과 맞먹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 핵배낭은 무게가 약 30kg으로 가방처럼 어깨에 짊어지는 핵폭탄을 말한다. 현무-5는 특히 관통력이 뛰어나다. 현무-5는 1000km 고도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힌다.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 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다. 현무-5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후 개발됐기 때문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까지 날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무의 명칭은 북방, 북방, 물, 얼음, 겨울을 상징하는 사방신인 현무, 현무에서 따왔다. 그간 한국의 중소형 전술 미사일 명칭이 대개 궁, 궁으로 끝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개발 당시에는 독수리 또는 천룡이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렸다. 한국군은 1986년 현무-1을 시작으로 2001년 현무-2와 현무-3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2020년에는 현무-4 개발을 완료했고 2021년에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면서 중거리는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한국군은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쌓은 노하우 덕분에 현무-5의 탄두 중량은 현무-4보다도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현무-5는 개발과 시험 발사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은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126,900원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1800에서 1.4% 가 맡아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 냉전 이후 미 국방력 위지. 유럽 전력 약화 두드러져. 유럽에서 영국에 이어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쓴다는 프랑스. 이 나라 무기고에 있는 중포, 헤비 아틸러리는 모두 합쳐도 90문이 안 된다.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러시아가 매달 전장에서 잃는 양이 그 정도다. 영국도 사정은 나을 게 없다. 당장 배치 가능한 탱크 수가 150여 대에 불과하다. 미국이 유럽 안보를 뒷받침해주던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기울었고 유럽에서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은 커진 상황. 유럽의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현지 시간 미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의 무기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 영국은 장거리포가 12문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약속했던 영국은 급기야 지난해 박물관에 잠자고 있던 로켓 발사대를 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독일군은 이틀치 전투 분량에 해당하는 탄약만 비축한 상황이다. 덴마크는 아예 대공방어 시스템과 잠수함 같은 무기 자체가 없다고 한다. 이유는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은 미국 이란 미들 구석이 있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비의 70%를 대는 미국이 유럽의 빈자리를 메웠다. 또 냉전 종식 이후 유럽에 이렇다 할 위협이 없었던 것도 전력 약화에 영향을 끼쳤다.
앤서니 킹 영국 워릭대 교수는 이런 상황 탓에 유럽은 체계적으로 비무장화했다 며 기본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이라고 WSJ에 밝혔다. 문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해질 경우 유럽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점이다. 유럽 국가들은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경제적 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WSJ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당초 지난 봄까지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분의 1 정도만 공급했다. WSJ는 이 기간 가난한 독재국가인 북한도 러시아에 100만 발 넘는 포탄을 보냈다고 꼬집었다. 그 사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은 더 커졌다. 러시아는 올해 국내 총생산 GDP 3.9% 수준인 국방 예산을 내년 6%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소련 붕괴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 다른 유럽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란 법도 없다. 내년 대선 도전을 선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2005년부터 소련 제국 부활을 밝혀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3에서 5년 안에 완전 재무장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상황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수년간의 예산 삭감 탓에 이미 유럽의 무기 생산 역량은 약화했다. 국방비 확보를 위해 복지 지출을 줄이는 데 대한 정치적 반대도 크다. 전력을 키우는 데에는 시간도 필요하다. 스웨덴 외교정책연구소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난티안 연구원은 더 많은 국방 예산이 지출돼도 군사력 증강에는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고 짚었다. 3. 이착륙 중단만 9건. 인천공항. 드론과의 전쟁. 교통과 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투입된 드론이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 항공기 1000여 대가 이착륙하는 인천국제공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에는 조류가 항공기와 충돌하거나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일으키는 사고인 조류 충돌 사고,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 진땀을 쏟았다. 하지만 최근엔 공항 인근에서 무단 비행하는 드론이 늘어나 이를 쫓아내느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 보통 리튬 전지가 탑재된 드론이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버드 스트라이크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한다. 충돌할 때 파괴력도 조류보다 강할 수밖에 없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모든 공항이 드론이 항로 인근에서 발견되면 항공기 운항 중단을 포함해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1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19년 9월 인천공항 관제권 공항 반경 9.3km에서 드론에 불법 비행을 막기 위해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한 뒤 한 달 평균 12.6건의 불법 비행이 적발됐다. 드론의 불법 비행이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제탑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하게 되는데 연평균 9건이 발생했다. 인천공항에서 드론의 불법 비행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운항 중단은 2020년 11월에 발생했다. 당시 뮤직비디오 촬영업체가 띄운 미승인 드론으로 약 40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항공기 11편이 이착륙이 지연되고 1편이 김포공항으로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드론으로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거나 회항하게 하는 등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주변에서 드론 비행의 위험성과 처벌 조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이후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해왔으나 올 10월 87건이 적발되는 등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전파를 이용해 드론의 비행을 추적하는 레이더와 드론의 조종 신호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로 도입해 드론에 대한 탐지 성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이 탐지되거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과 군, 공안 경비요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조종자를 단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 우리 영공을 침범함에 따라 무인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국방부와 함께 무인기 위협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도 협의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드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여가 활동을 넘어 물류와 건설 현장, 도심항공교통, UAM 등에 이르기까지 드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며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공항 주변에서 항공기 운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감시 시스템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4. ULA 지상 시스템 문제로 벌컨 로켓 2024년으로 연기. 10일 이하 현지 시간 IT 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토리 브루노 ULA 최고 경영자 CEO는 벌컨 로켓의 첫 비행이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로켓은 잘 작동됐지만 지상 시스템 문제와 연료 주입 테스트의 지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다음 발사 시도는 2024년 1월 8일로 재조정됐다. ULA는 10년 전 미국 발사 산업을 장악했던 회사였으나 현재는 동종업계인 스페이스X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ULA는 올해 안에 총 95에서 100건가량을 발사할 예정인 스페이스X와 달리 벌컨 로켓에 지연으로 인해 2023년에는 단 3개의 로켓만 발사 후 한 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